everyone. I'm your lovely teacher, Jessica.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선생님, 제시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 Lucky's Adventure, Lucky의 모험이라는 소리 우리가 자세히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주인공 루키, 이 오리 한 마리가 세상 밖으로 처음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또 예쁜 내용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저와 함께 볼게요. Are you guys ready to learn? I hope you are. Alright, let's go. 바로 할게요. 주제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요, Rookie's Adventure. 자, 루키의 모험이라는 그런 내용의 책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너무 예쁜 오리가 루키예요. Alright, let's take a look right away. 볼게요. 첫 번째, Lucky is looking around the outside world for the first time. 자, 여러분, looking around는요, 이렇게 주위를 이렇게 한번 쫙 둘러보는 걸 우리가 looking around라고 해요. Jessica is looking around. Jessica가 이렇게 둘러본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요, Lucky is looking around. Lucky가요, 구경하고 있어요. 둘러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디를 둘러보고 있나요? Outside.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사실요, 이 책 안에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Outside는요, 밖이란 뜻이에요. 밖. 그럼 뒤에 보면요, outside world. 하하. Outside world라고 했으니까 바깥 세상이 되겠죠.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요, 루키가 바깥 세상에 짠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사진을 봐도요, 봐봐요. 루키가 지금 밖에 이 집 안에서 바깥을 보고 있는 그런 모양이죠. Alright, let's move on right here. Before going outside. 자, 밖에 나가기 전에, before, 뭐뭐 하기 전에죠. 자, outside.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밖이란 뜻이에요. 바깥에. 우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inside 있잖아요, 선생님이. 그쵸? 딱 텔레비전 inside 있는데, 밖에 나가다는 outside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before going outside, 밖에 나가기 before, 전에 his heart beats faster. 여기 his는요, 누굴까요? 바로 앞에 나온 rookie, 요 예쁜 오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rookie's heart, 이 루키의 심장이 beats, 뛰고 있대요. 어떻게 뛰냐면요, faster, 굉장히 빨리 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하트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런 거, 그쵸? 이런 하트도 있지만, 이 심장, 마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트는 여러분, 첫 번째 단어가, 뭐, 이렇게 우리 모양처럼 하트도 있고, 하트 모양도 있고, 두 번째로는, 뭐, 심장, 뭐, 가슴,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기서는 심장이에요. 그쵸? 루키가 밖에 나가기 전에 엄청나게 지금 떨리고 긴장되니까 심장이 막 이렇게 뛰고 있는 상황이에요. Okay, let's move on. Right here. Mom is afraid of him falling over. 자, 엄마는요, afraid of him. 그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럽다고 합니다. 굉장히 두렵다고 해요. 두려워요. Him falling over. Falling over는 여러분, 이렇게 확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막 걷다가 룰루랄라 걷다가 falling over 넘어지는 건데, 자, 엄마는요, 이 루키가 넘어질까봐 굉장히 두렵고 겁난다고 해요. 오케이. 여기 사진을 보면 여러분 봐봐요. 루키는 굉장히 와 룰루랄라 굉장히 신났잖아요. 그쵸? 그런데 엄마는 표정이 어때요? 한번 closely 볼까요?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두려운 표정을 하고 있죠. Right here. 오케이. She is looking at Rookie with worried eyes. One more time. She is looking at. 그리고 그녀는 엄마는요, 루키를 보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with worried eyes. 굉장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이 루키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루키가 처음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건데 막 놀다가 하고 넘어질까봐, 그쵸? 이렇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Alright, let's move on right here. He starts to walk. 아하, again. 또 나왔죠, 여러분. 그쵸? Outside. 그는 밖을 걷기 start. 시작했습니다. What is this on the ground?
여러분, ground는 뭘까요? 바로 땅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땅이란 뜻인데 What is this on the ground? 라고 하면 What is this? 이것은 뭡니까?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this? On the ground. 이 땅바닥에 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고 있는 표현이 되겠죠. Rookie asked. Rookie가 물어봤어요. Oh, this is grass. 엄마가 말했습니다. 이거는 grass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실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이 표현이에요. 발음인데 grass. One more time. Grass. Grass. 많은 분들이요, 이 grass랑 glass랑 헷갈려 하세요. grass or glass. L. 오케이. 여러분, grass는 무슨 표현이죠? 여기 다 지금 그림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grass예요. 풀 같은 거. 바로 풀이 grass고요. 여러분, glass는 유리예요. 유리. 오케이. glass는 유리. grass는 풀. 오케이. So don't forget grass and glass. 자, 그래서요, 엄마가 아, 이거는 풀이야 라면서 설명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루키가 어때요? 굉장히 지금 행복해 보이죠? Alright, let's move on. At first, his feet feel tingly. Alright, 여러분, 자, at first, 처음으로요, 그의 발이 feel, 느껴졌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요, very tingly. 여러분, tingly는요, 되게 따끔따끔 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바깥에 추운 곳에 있다가 따뜻한 데 딱 들어오면 약간 좀 따끔따끔 하잖아요. 그걸 바로 따끔따끔하다. 영어로는 tingly. One more time. tingly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처음으로 이렇게 걷다 보니까 이 발바닥이 굉장히 tingly 했다고 해요. 굉장히 따끔 거렸는데 but the feeling is not bad. 그런데 그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굉장히 느낌이 좋았나 봐요. 그쵸? Next. Right here. Rookie stares at the grass very carefully. Rookie stares at the grass very carefully. 자, Rookie는요, stares, stare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주의 깊게 오랫동안 한강을 쫙 보고 있는 거 우리가 stares라고 해요. 주의 깊게 쳐다보다. 선생님이 지금 카메라를 주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바로 stares가 되겠습니다. Jessica stares at the camera. 제시카가 카메라를 stares, 또라져라 쳐다보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Rookie stares at the grass. Rookie는요, grass, 풀들을 쳐다보고 있었대요. Very carefully. 굉장히 주의 깊게 풀들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 이유가 나와요. Something black comes in sight. 여러분, comes in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come in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들어오다란 뜻이죠. 그리고 이 sight는요, 이 시야란 뜻이에요. 시야. 선생님이 뭐 보이는 시야가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comes in sight라고 하면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야라는 뜻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야에 something black. 어떤 검은 것들이 이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검은 무언가가 보여요 라고 하고 있는데 사진을 봐도 어때요 여러분? 따라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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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검은 것들이 막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쵸? 루키가 지금 이것들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Alright, let's move on. Next. Right here. 어, 이것들이 뭡니까? 이것들이 뭐냐면요. They are ants. 아하, 자, 이게 지금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잖아요. 그래서 they are ants. 그것들은 개미예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Be friends with them. 근데 그것들과 친구로 지내라면서 mom says, 엄마가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바로 이 them이에요, them. 오케이. Be friends with them. 그것들과 친하게 지내. 여러분, 앞에서 나온 그것들과는 어떤 뜻일까요? 여기 바로 나왔죠? They are ants. Okay. Ants과 them은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Alright, let's move on. Something starts to trickle his nose. Trickle. Okay. 자, 어떤 것이요? 그의 노를요?
간지럽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케이. 근데 볼게요. This is the wind. 그것은 바람이야 라면서 엄마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쵸? 이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이 밖에 있던 루키의 코가 굉장히 간질간질한 것 같아요. Alright, let's move on. Alright, Mom, 엄마, something smells sweet. 아하, 어떤 냄새가 굉장히 달콤해요. 달콤한 냄새가 나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Lucky follows the sweet scent. Lucky follows the sweet scent. 루키는요, 이 달콤한 냄새를 follows, 따라갔다고 합니다. 자, 어떤 게 과연 달콤한 냄새가 나는 걸까요? 그림을 보면 여러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루키가 바로 여기, 여기 나와 있네요. 이 달콤한 냄새 나는 것들이 바로 요것들인 것 같아요. 영어로 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they are beautiful and smell sweet. 음흠. 그리고 그것들은 beautiful, 굉장히 아름답고요. And smell sweet, 굉장히 달콤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루키 says, 루키가 말했어요. These are roses. 엄마가 말하기를, 아, 그 달콤하고 예쁜 것들은 바로 These are roses. 그것들은 장미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 장미들이 어때요? 정말 beautiful하고 너무 예쁘고 냄새도 굉장히 좋을 것 같죠? Alright, let's move on. Ouch. 부딪혔어요. 자, right here. Okay, are you ready? Okay. Lucky snipe the rose closely. Okay. Ouch. It prickles me, Rocky says. Alright? 여러분, 루키가요, sniffs the rose closely. 자, 여러분, sniff는요, 이런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냄새를 코로 이렇게 킁킁 거면서 맡는 걸 우리가 sniff라고 하는데요. 루키가요, 이 장미를 냄새를 맡고 있는 거예요. 코를 킁킁 거리면서 냄새를 맡다. 잘 기억해 주세요. Ouch! It pricks me. 아, 그게 나를 찔렀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pricks, P-R-I-C-K-S는요, 사실 이렇게 작은 걸로 딱 찔렀을 때, 뭐 구멍이 났을 때, 좀 아팠을 때, 어떤 것이 나를 찌르다라고 쓸 때 그런 표현이거든요. 작은 것으로 이렇게 찌르다. 그래서, ouch, it pricks me 라고 하면, it은요, 뭐죠? 장미가 되겠죠? 장미가 나를 pricks, 나를 찔렀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로키가 말했습니다. Alright, 자, 엄마가 또 뭐라고 해요? Be careful. One more time. Be careful. 주의해. Be careful. The rose has thorns. 여러분, thorn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장미에 있는 가시 있잖아요. 가시 뾰족뾰족한 부분을 우리가 thorns라고 하는데요. Be careful. 주의해. The rose has thorns. 그 장미들이 가시를 가지고 있잖아. 좀 주의해 라면서 엄마가 루키한테 주의를 주고 있는 표현이 되겠죠? Alright, let's move on. Ooh, Luki touched the rose again. Okay, 루키가요. 장미가 진짜 좋은가 봐. 그쵸? 너무 예쁘니까 좋은 것 같은데 루키가 장미를 만졌어요. Again and again. 만지고 또 만졌다고 합니다. Okay. Even though the thorns of the rose are prickly. 이 가시가 굉장히 까칠까칠한데도 불구하고 이 루키가 계속 이 장미를 만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everything is amazing. 자,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너무나 좋다, 진짜 좋아라는 표현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Everything is amazing. 이 루키가요, 장미 가시가 이렇게 따가운데도 불구하고 밖에 세상에 처음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everything is amazing. 진짜 모든 것들이 정말 황홀해, 정말 좋아 보여라면서 이렇게 서프라이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Alright, let's move on. Right here. Lucky is trying to catch bees. 여러분, bees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자, bees. 여기 사진에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bees는요, 벌이에요, 벌. Okay, 여기는 이제 birds, 새들이고 bees는
버립니다. 오케이. 노란색, 뭐 검은색 이렇게 있는 비 있잖아요. 딱 찔리면 굉장히 아픈 그걸 바로 우리가 bees라고 해요. 벌. 오케이. 그래서 루키 is trying to catch bees. 루키가요 막 다니면서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벌을 잡아야겠다. 벌을 잡아야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엄마가 또 한 소리 합니다. 그쵸? Be careful. 주의해. Bees can stink you. 오케이 여러분. Stink. 뭘까요? Stink. 오케이. 딱 단어만 들어도 약간 뜻이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벌은요. Bee는 이렇게 꼬리 쪽에 침을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딱 자기가 죽기 전에 죽을 것 같으면 찌르고 자기가 죽는데 바로 엄마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stink는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은 뭐 찌르다, 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e careful, 주의하세요. Bees can stink you. 벌들이 너를 쏠 수도 있어, 찌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면서 엄마가 또 주의를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Alright, let's move on. Next page. Oh, right here. Oh, this is a bee. 여기 있네요. 이게 바로 bees예요. 여러 개니까 bees가 되겠죠? 자, 벌들이 굉장히 많은데 The bees are buzzing around Rookie. 자, buzzing은요. 이 벌들이 내는 소리예요. 윙윙 거리는 걸 buzz, buzz, buzzing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The bees are buzzing around Rookie. 루키 주변에서 이 bees, 벌들이요, buzzing, 굉장히 윙윙 거리면서 루키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림이 딱 여기 있죠? 루키가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쵸? 자, mom, 엄마, help me. Mom, help me. 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라면서 엄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Luki cries out. 그러면서 루키가 이제 울부짖고 있는 표현입니다. 아하. 자, next right here. Luki finds something. 자, 근데 루키는 진짜 약간 웃긴 것 같은 게 이렇게 아프고 막 슬퍼하다가도 바로 이렇게 또 기분 좋게 룰루랄라 하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쵸? Luki finds something. 루키가 어떤 것을 찾았다고 합니다. Find, 찾다, something. 무엇인가를 찾다. Okay. He is running toward the sounds. 그러니까 루키는 어떤 걸 발견하고 나서 이 소리가 나는 부분으로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Alright, 루키가 He is running toward the sound. 소리가 나는 곳으로 running toward, 달려가다라는 뜻이 되겠죠. Alright, next. Mom, 엄마, what are those buggy things? 아하, 여러분 약간 단어가 어려울 것 같은데 Rookie's ask, 루키가 말했습니다. 자, 엄마, what are those bulky things? 여러분, bulky는요, 굉장히 부피가 크거나 좀 덩치가 큰 것들을 말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림에 나왔던 것처럼 소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돼지 같은 것들이 좀 뚱뚱하잖아요. 이제 큰, 덩치가 큰 것들을 우리가 bulky라고 합니다. 단어가 조금은 어렵죠. 생소하실 것 같아요. Mom, 엄마, what are those bulky things? 저기 있는 이렇게 좀 부피가 나가는 것도 뚱뚱한 것들은 뭐야? 라고 묻고 있는데요. 루키가 말했어요. 엄마가 대답하기를요. They are cows. 그것들은 cows, 소야 라면서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는 어때요? 약간 살짝 뚱뚱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엄마가 저 뚱뚱한 것들은 바로 소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some cows are grassing and some are taking a nap under the sun. 자,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자, some cows, 어떤 소들은 are grassing. 아하, grassing은요, 풀을 뜯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오케이, 이것 또한 사실 단어가 좀 생소할 것 같은데 알아두면 굉장히 좋겠죠. grassing은 풀을 뜯다, 뭐 어떤 거를 먹다란 뜻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근데 동물들한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some cows are grassing. 어떤 소들은 풀을 뜯고 있고요. 그리고 some are taking a nap under the sun.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른 소들은요, under the sun, 햇빛 밑에서 taking a nap, taking a nap. 낮잠을 자고 있다고 해요. 사실 여러분
이 네븐, taking a nap은 낮잠 자다라고 딱 수거로 알아두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Take a nap, taking a nap. 자, 잠을 자는 건 맞는데 사실 taking a nap은 낮잠이에요. 그리고 밤에 자는 건 sleep이 되겠죠? 지금은 굉장히 밝고 이런 아침독이니까 sleep은 아니고 taking a nap, 낮잠을 자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taking a nap과 sleep의 차이점을 정말로 잘 알아두셔야 돼요. Alright? Alright, let's move on. Next page. Lucky is trying to go near the cows. 아하, 루키가요, 이 소들한테 near, go near, 가까이 가려고 trying,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케이. 루키가 지금 세상에 처음 나왔잖아요. 세상에 딱 처음 나왔으니까 이 두려움이 없나 봐요. 그쵸? 그래서 뭐 벌한테도 가고 소한테도 가고 아주 겁이 없어, 애가. 자, 그랬더니 엄마가 걱정을 하시면서 이런 말을 해요. 잘 보세요. Stop it. One more time. Stop it. Mom says. 엄마가 말합니다. Stop it. Oh, wow. Alright. Stop it. 하지 마. 가지 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엄청나게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죠? Alright. Let's move on. What happened next? Lucky, you're too small. Lucky, Lucky야. You are too small. 여러분이 그냥 you are small. 이라고 하면 너는 그냥 작아. You are small. 너는 작은데요. 앞에 to를 붙여서 you are too small이라고 하면 너는 진짜 작아라는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 to는요 약간 very, 너무라는 표현으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반대로 와 걔는 진짜 커라고 하면 뭐 cow가 될수 있어요. Cow is too big. Alright. 또는 제시카는 너무 예뻐라고 하고 싶으면 Jessica is too beautiful 라고 하면 되겠죠. Alright, 여러분, to는요 강조하는 겁니다. Alright, to. You are too small. 너는 진짜 작아. You will get in trouble, mom says. 엄마가 말하기를 너는 문제가 생길 거야. 너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소한테 가면 너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아라고 말을 하고 있는 표현이겠죠. Alright, right here. 아, 근데 루키는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그쵸? Lucky goes to puddle and enjoys splashing water. 오케이, 여러분. 이 puddle 같은 경우는요. 물 웅덩이입니다. 이렇게 웅덩이가 훅 파인 곳을 우리가 이제 puddle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스플래싱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첨벙첨벙 노는 거예요. 이렇게 발도 이렇게 좀 하고 나오나요? 안 나오겠죠?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막 첨벙첨벙 노는 거 우리가 스플래싱이라고 하는데, 루키가요, 물 웅덩이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물과 함께 굉장히 즐겁게 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루키는 물 엉덩이에, 물 웅덩이, 엉덩이라 그랬나요, 제가? 자, 루키는 물 웅덩이에 가서요. 물을 첨벙첨벙 거리면서 놀고 있어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오케이. 웅덩이에요. 이렇게 푹 파인데 엉덩이가 아니고. 오케이. I'm sorry. Alright, next. 오케이. Lucky dip his back in the water and play with it. 오케이. 여러분, back 같은 경우는요. 여기. 바로 여기에요. 여기. 이게 뭘까요? 그쵸? 바로 불인데요. 루키가 자기의 부리를 in the water. 물에다가 넣고 나서 and play with it. 즐겁게 놀고 있다고 합니다. 루키는 정말 제가 볼땐 처음 세상에 나와서 진짜 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굉장히 귀엽죠? Right here. Lucky. 볼게요. It is time to go home. It is time to go home. 루키야,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라면서 엄마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슬플 것 같아. 그쵸? We can come out tomorrow, mom says. We can come out tomorrow. 우리가 내일 다시 come out, outside, 밖으로 다시 나올 수 있어. 라면서 루키한테 이제 좀 집에 가자. 엄마 힘들어. 집에 가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Alright, next. That's the last page. 자, 마지막 페이지예요. 자, Lucky can't wait to see the new adventure tomorrow. 라고 했네요. 자, 루키는요, can't wait.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To see the new adventure tomorrow.
내일 있을 adventure 여러분 뭐였죠? 모험이었죠, 모험. 자, 내일 있을 모험을, 새로운 모험을 정말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라고 하면서 마지막 인사가 뭐예요? Right, I'm sorry, right here. Good night 이러면서 밤에 하는 인사, 잘 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루키가 잠을 자고요. 아마 또 내일 일어나가지고 또 신나게 막 놀고 소도 보러 가고 벌도 아마 쏘일 것 같아요. 그쵸? Alright. 자, 여러분은요. 어떤 adventure, 어떤 모험을 하고 싶으신가요? 뭐 한국을 모험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또 세계 일주를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과연 여러분이 원하는 adventure, 모험은 어떤 건지 한번 잘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Alright, everyone. I hope you had a wonderful day today. Wonderful lecture. Hope you liked it. And maybe I can see you guys next time. Alright. Alright, next time, please come back. 다음 주에 꼭 와주셔야 돼요. Alright, I'll see you guys next time. Mwah, mwah, mwah. Bye bye.